언론과 수구 세력들의 4.15 총공세 이겨냅시다. 예, 여러분들 지금 언론들이 하는 거 보면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임밀희 씨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민주당만 찍지 말자.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건 선거법에 위반된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봐요. 자유한국당만 찍지 말자 그랬으면 자유한국당 벌써 그거 글쓴 사람 고소하고 고발하고 난리 났어요. 유독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고발하고 그런 것들 상식에 어긋난 거 되게 많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곽상도나 주광덕이나 걔네들이 고발하는 게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어이없는 고발을 너무너무 많은데도 민주당이 무슨 고발을 하면요. 민주당 나경원이가 언론 뉴스타파 고소할 때는 왜 가만히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나경원이가 뉴스타파 고발하려 하면 나경원이가 뉴스타파를 고발했다라고 그냥 끝나요. 근데 민주당이 경향신문에 대해서 이거 임밀희 씨가 이거 언론사와 분명히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만 찍지 말자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언론이 민주당을 욕을 해요. 똑같거든요. 응? 자유한국당이 고발하면 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은 그럼 왜 자유한국당을 편을 들까? 그렇죠? 약간 정치 최근에 입문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장관도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업도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인사들이 나가 있어요. 근데도 왜 언론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대한민국 관료 조직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딴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가 집권을 하면 자기네들의 뭔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언론이 왜 문재인 정부를 까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정확하고 원칙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언론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요. 언론에게 쓸데없이 돈이 되는 일을 주지 않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알아서 나라에서 광고를 띄워다가 주고, 알아서 언론 챙겨주고, 그죠? 얘네들은 그냥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놈이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네가 유리한가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70년간의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을 장악했던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 14, 3년의 정권에 있으면서 계속 그들은 한번 겪어봤죠. 김대중 정권을 겪어보고 노무현 정권을 겪어봤더니 자기네가 불편한 거예요. 너무 자기네가 70년 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만 자기네들이 생기는 게 많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 죽어라 죽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대한민국 기득권이 총공세에 나선 거예요. 그쵸? 딴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응?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언론이 너무 우리 편이 아니고 너무 언론이 저렇게 보도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화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박근혜 때 치렀던 20대 총선보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지금 21대 총선이요, 그나마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기라고 언론들이 응원해줬나요? 생각해봐요.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이기라고 조중동이 막 민주당 편들어주고 그랬어요? 단한 번도 민주진영 이기라고 선거에서 언론이 도와준 적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언론에 의지하면서 선거운동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막 언론 의지하면서 언론이 보도를 잘해줘서 이번 선거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적 없잖아. 단한 번도 없잖아. 응?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20대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이냐 200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굳건하지요. 민주당 지지율 굳건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이 드러내놓고 민주당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검찰이 드러내놓고 민주당 작살내려고 하고 있고, 이거 뭐예요? 적폐들이 그만큼 이번 총선이 중요하고, 자기네들이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갖고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수예요. 단한 번도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구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시민들이 그만큼 깨어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 정도만 안 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기고 알아서 집권하고 알아서 기득권 누려왔고 살았는데,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면서까지 출장 외구들에게 도움을 줘도 오히려 외구들이 지지율이 회복 안 되고, 아베마저 본국에 있는 자유한국당 본진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허둥대고 앉아 있고, 본진 외군과 출장 외구들이 지금 같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 민주 진영의 가장 최고의 힘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될줄 알았어요? 에이 씨발 모르겠다. 끝까지 가보자야. 응? 언제 우리가 진짜 뭐 세금을 깎아달라느니, 아니면 어떤 뭐 나에게 정말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런 민중항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공허한 메아리 같았던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민주시민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저들이 민주당만 찍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만 찍자! 민주당을 찍지 그럼 자 외구들을 찍냐?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데 외구들에게 표를 주냐? 외구 이중대학에는 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을 그냥 대놓고 외고 외구 안철수나 그 시다바리들은 뭐냐?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민족을 배신했던 뭐라 그래? 변절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 민주당만 찍지 말지. 민주당이 세다는 거야. 바꿔서 생각해 봐요. 왜 쟤네들이 민주당만 찍지 말자는 소리를 왜할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만큼 센 거야. 여태까지 민주진영에서는 정의당, 민주당, 무슨 당, 무슨 당, 녹색당, 무슨 당, 무슨 당다 합쳐야지. 저 외구랑 1대1 대결해갖고 맨날 그놈의 야권 통합. 그놈의 야권 통합을 해야만 외구들을 상대할 수 있는 선거였어. 이번 선거 어떻게? 민주당이 누구랑 단일화를 하고 누구랑 외구랑 통합을 해? 안 그래! 민주당이 얼마나 세길래 외구들이 통합을 해야지. 외구가 통합돼야지 민주당과 1대1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쵸? 언제 이런 선거 언제 치러봤냐고. 응?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 민주당과 민주 세력이 통합을 하지 않으면 절대 외구들과 선거를 할수 없는 분위기였단 말이야. 이제는 어때? 민주 진영이 우뚝 서 있고 외구들이 통합이 돼야만 1대1 구도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전부터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까지 피리 흘리면서 민주주의 쟁취했죠. 우리가 여러분들 늘 위기였어. 민주주의는 늘 위기였어. 늘 위기였고, 늘 힘들었고, 늘 극복해나갔고, 이겨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 행복한 불안감, 행복한 고민이에요. 대통령이 실수를 해요? 대통령 건재하잖아요. 대통령이 국가 질병,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도 국가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잖아요.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데, 잘했다고 얘기하는 응답률이 60%가 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많은 민주시민들이 자신감을 얻고, 많은 민주시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이겼고, 지방선거를 이겼고, 이제 마지막으로
촛불의 완성인 4.15 총선에서 이기면 국민의 몫은 다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구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아, 니네들 불안하구나.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니들이 얼른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20대 총선 때, 그렇게 대세론을, 개헌 저지선 돌파냐, 200석이냐, 180석이냐, 200석이냐, 이렇게 하면서, 언론이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그 왜구들을 대세론으로 띄워줬어요. 정작,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땠어요?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쟤네들이 난리치고 왜구들이 일본, 그러니까 본진까지 일본 조중동 숨어있던 언론 뉴시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요 절대 민주진영의 표가 아니에요. 절대 민주진영의 편이 아니에요. 왜? 아, 멋좀 생기는 게 없거든. 여태까지 쟤네들은 적당히 권력 감시하는 척 하면서 언론이 논조를 써주면 적당히 자기네들이 받아먹을 거 받아먹고 그게 대한민국의 엘리트 언론이라고 하는 새끼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그래갖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너무 안일하게. 우리도 싸워야 돼! 제가 여러분들 어제, 왜 인밀이 바로, 왜 바로 그런 거왜 올리겠어? 인밀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정보를 보니까 마치 경향신문에다가, 민주당만 찍지 말자 올리면, 아, 민주당은 조금만 쓴소리를 해도 경향신문에 컬럼을 쓴 자기 진영의 사람들도 고소고발을 하는구나. 이런 프레임을 씌운 거거든요. 너무 웃기죠? 옛날에 여러분들 2009년에 이대근이라는 경향은 똑같은 짓을 했었어요. 제가 방송 보시면요. 그때 이대근이가 굿바이 노무현이라는 글을 써요. 논설을. 굿바이 노무현.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 안 봐도 돼요. 봐요. 한나라당에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요거만 보세요, 그냥. 썸네일만 봐도 이 인간이, 이 인밀이라는 사람이 경향신문에다가 칼럼을 쓴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나라당,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결국 안철수가 귀국하자마자 민주당만 찍지 말자. 민주당 찍지 말자.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이 내용을 보신 분들 있죠. 민주당만 찍지 말자라는 것은요. 민주당을 디스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경향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좀 반감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뭐야? 민주당만 찍지 말자 그러면 안철수 찍자는 거거든요. 그쵸? 저건 안철수 찍지 않아요. 노골적인 안철수 선거에 밀어주기 위한 경향의 선거 개입이거든요. 왜? 언론인들이 선거에 봐요. 한나라당, 창조한국당, 안철수, 인밀이의 실체. 이거 많이 퍼날라 주세요. 이거 왜 했냐면 즉각 대응해 주자고. 즉각 대응을. 그래갖고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취하했는데 계급본에서 고소고발을 할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런 관종들을 계급본에서 고소고발을 해갖고 괜히 어그로를 끌 필요가 없어. 그치? 아니 그래서 계급본에서 저 인간을 저거는 선거 개입이거든요. 고소고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검토를 했는데 저거를 그러니까 아직도 고민이에요. 고소고발을 해서 다시 이슈를 만드는 순간 이게 괜히 안 그래요? 또 괜히 이슈를 만들어주면 저게 오히려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맞다고, 고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전. 저는 성격이 좀 무시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무시가 답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무시하면 더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면, 아니, 뭐, 고위직 기자가 해도 상관없고, 우리 같은 시민단체잖아. 아우, 여러분들 여기 밑에 안 보여? 사단법인, 개국본. 아, 우리는 사단법인이니까, 뭐, 우리가 뭐, 여기 딱 보이시잖아. 사단법인, 개국본. 아, 우리 시민단체가 또 나서갖고 해주면, 일단 저희가, 원희룡. 무소속이야, 원희룡. 아니, 무소속인 지사가, 제주지사가, 왜 자유한국당 통합에 기웃거려? 뭐 무소속은 공무원이 아닌가? 어? 원희룡 고발합니다. 다음 주 안에. 예, 고소장 지금 원희룡은 저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밀이도 웬만하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밀이도 저희가 탈 거예요. 그래서 개국본이 있거든요. 왜 그래야지 뭐든지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무시가 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저것들이 별로 겁을 안 내. 그쵸? 제가 보면 별로 겁을 안 내. 그래서 웬만하면 다 고발을 하려고 하는 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매주 30명씩 똥파리들을 고소를 했더니 많이 없어졌어요, SNS에서. 저한테 맨날 고발이 들어와요. 뭐, 허위사실 유포하는 뭐, 시사타파 개총수에 관해서 욕하고, 잠깐, 여러분들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우리 박 사장님 인테리어가 끝났으니까, 예, 인테리어 이어주시고요. 그래갖고, 제가 매주 똥파리들을 한 30명씩 고소했더니 많이 없어졌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개총수님 시민참여민주당, 시민참여민주당이 뭐예요? 비례정당.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례정당 만들 마음은 없다. 먼저 밝혀드리고, 비례정당 마음, 만들 마음은 전혀 없다.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말아라.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걱정들 하지 마시라.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알겠죠? 비례정당을 개국본에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결론은 걱정들 마셔라. 고까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오케이? 고까지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개국본에서 정당을 만들거나 비례정당 만들 일은 절대 없다. 그러나 절대 미래한국당이 저런 꼼수를 좌시하지는 않는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걱정들 하지 마시라. 고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 말이 많아지거나 말이 와전되면 개국본이 마치 정치 조직이 되는 순간 개국본의 활동이 제약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뭔가가 있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뭔가가 있어도 정광석 같이 밀어붙여야 되지. 말로 막 떠들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한 거는 개국본에서는 비례정당 만들거나 그런 생각조차 없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는다. 걱정들 하지 마시라. 예, 알겠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언론들. 그쵸? 인밀이뿐만 아니라, 그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그 정세균 장관, 그건 정말 나쁜 보도거든요. 아니, 정세균 장관이 정치를 몇 년을 하셨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남 가게 가서, 손님 없는 가게 가갖고, 몸은 편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고. 안 그래요? 언론 새끼들이 나빠갖고 앞뒤 딱 자르고 손님이 없는 가게 가서 몸은 편하시죠? 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누가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게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놈의 새끼들이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남의 복심술이야? 주인의 생각을 읽어갖고 분통을 터뜨렸다라는 기사를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세균 의장님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지금 걱정은 많이 되시겠지만 몸은 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농담을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하면서 주인에게는 곧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바글바글 거릴 것입니다. 좀 걱정하지 말고 참아주세요 하면서 하지만 장사 안 된다고 종업원들 자르지 마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장사 안 된다고 진짜 정확한 원론이면 장사 안 된다고 종업원들 해고하지 마세요. 지금 손님이 없어서 육체는 조금 편하시겠네요, 그나마. 어?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어? 그러면 정세균 장관이 종업원들한테 아, 지금 손님 없으니까 이렇게 월급 받는 거 미안하지 않아요? 주인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해? 어? 언론은 그렇게 얘기했으면 또 그렇게 써줘? 아니, 지금 손님도 없는데 종업원들만 이렇게 많고, 저 사장님, 종업원 숫자를 줄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나쁜 새끼들이거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손님도 하나 들어오는데 종업원들만 쫙써 있으면 뭐예요? 사장님, 인건비를 줄이셔야죠. 종업원들을 자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 나쁜 놈들이지거든. 손님이 없다 그래서 곧 손님이 많아질 것입니다.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 이제 손님들 많이나 찾아오시 그때까지만 참으시고 절대 사장님 종업원들 자르지 마세요. 뭐가 잘못된 건데? 나쁜 놈의 새끼들아. 응? 그리고 당사자가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고 기분 좋게 들었으면 응원을 했잖아. 당사자가 느끼기에, 응? 야,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총리가 너무하네. 너무 응원을 받고 힘나서 장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언론이 여기서 니네가 뭔데? 어? 늘 내가 얘기하는 건,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구들과의 결전이 얼마 안 남았죠. 현재 시청자 8,000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외구들과의 결전이 얼마 안 남아서 내일도 우리 직원들에게 죄송하지만 나와 달라 그랬어요. 내일 낮 2시에, 1호 특집, 검찰과 언론의 검언 유착,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많던 기레기들은 다 어디 갔나? 왜그 많던 기레기들은 다 어디 갔나? 검찰과 언론의 유착.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나, 여기저기서 재판에서 나오는 어이없는 소리들 언론에서 안 쓰잖아. 그래서 내일 낮 2시 1호 특집, 검언 유착, 총공격. 그 많던 기자들은 다 어디 갔나? 네, 여러분들, 내일, 김남국 변호사님,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님, 그 다음에 박시영 대표님. 예, 박시영 대표님은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내일 낮 2시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린님 있죠, 아이린님. 아이린 김님, 내일 신장식 변호사 나오는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린 김님의 그 내용을 제가 김원준 총수한테 그대로 전해줬어요.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린 김님 사정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일 나오시는 이유는 있어요. 조국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딴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 김남국, 박시영, 이렇게 제가 내일 그 점심을 좀 먹고, 아이린 킴님 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1호 특집 낮 2시에 1호 특집 낮 2시에 검언 유착의 총공격. 여러분들 낮 2시 방송 여러분들 내일 와갖고 시청해 주셔도 돼요.
낸낮 2시 딱 1%. 낮 2시에 1%, 할 거예요. 내일 준비를 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뭐 했죠? 예, 그래서, 아까 정청 대원님 말씀한 것도 강서갑 얘기 좀 할게요. 강서갑. 이게 이제 강서갑이 추가 공모 지역이 됐다. 추가 공모 지역이 됐다라는 것은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쵸? 여기에다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추가 공모 지역에 김남국 변호사가 신청을 하면, 금태섭이랑, 그쵸? 금태섭, 어이구, 우리 차선아. 그 다음에, 서진숙님. 아이리니킴님, 오해하지 마요. 절대 오해, 김석희님. 예,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달 다 했어요. 무슨 얘기였죠? 이제 금태섭 대, 김남국 붙어요. 금태섭 대 김남국. 저는, 금태섭 의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소신, 그쵸? 소신 좋아요. 저는 금태섭 의원의 소신을 인정합니다. 그쵸? 자기는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다. 그쵸? 다른 일도 있어요. 얘기해줘요. 나중에 얘기해줘요. 저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 금태섭 소신 인정해요. 정말 인정합니다. 그쵸? 근데 소신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금태섭 의원님. 본인의 소신을 지키려면 당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검찰개혁을 하자고 요구하는데, 본인의 소신이 검찰개혁과 맞지 않으면요.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과 당이 맞지 않으면요. 그분은 그 당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본인의 정체성과 정당이 맞지도 않은 정당에서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혜택은 다 쳐입고, 어? 반대표 던지는 게 그게 정당 정치야? 본인이 소신 나 존중한다니까? 본인이 소신을 지키고 싶으면 당을 나가면 되잖아. 당을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정당과 색깔이 맞는 소신의 정당을 찾아가서 본인의 정치를 하세요. 왜 옷은 파란 잠바 입고 하는 짓거리는 이 빨간 잠바 짓거리를 하냐고? 어? 난 그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검찰개혁 반대할 수 있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당은. 정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갖고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그건 정당 정치에 있어서 기본이 안돼 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아닌 거죠. 그럼 나가셔야죠. 이번에도 민주당의 행위는 요만큼도 진짜 도움 하나 주지 않고 이제는 단지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민주당 잠바 입고 나가고 찍어달라고 하려고? 왜? 왜? 왜 찍어줘야 되는데? 파란 잠바 입었다고? 안 되지 그럼. 우린 대놓고 금태섭을 밉니다. 어떻게? 벼랑에서. 우리는 대놓고 김남국을 밉니다. 어디에서? 국회로. 우린 둘다 미는 거예요. 왜? 서운해하실까 봐. 둘다 밀어요. 왜? 둘다 민주당이니까. 한 놈은 벼랑에다 밀고 한 놈은 국회로 밀 거예요. 민주주의니까. 그쵸? 예. 뭐, 우리가 편파적으로 어떤 사람은 밀어주고 누구는 뭐 떨어뜨릴라 그런다. 아니에요. 둘다밀 거예요. 한 놈은 벼랑으로 밀 것이고 한 놈은 국회로 밀 거예요. 둘다 밀어요, 여러분들. 둘다 미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볼때 한번 제 촉으로 여러분들 제 촉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김남국과 금태섭이 경선을 한다. 금태섭이 깨진다.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제가 있을 만한
당위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오래전 제 주군이었던 찰스에게 저는 일단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100% 탈당해. 100%야, 100%. 좀 성대모사 비슷하잖아? 오늘부로 제가 민주당과는 이제는 인연이 끝이 이제 여기까지가 민주당과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공천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다가 뭐 어디까지 가겠지? 어? 그래갖고 뭐 비례라도 하나 쳐받으려고 얼쩡대다가 하겠지? 금태섭 같은 애들이 여러분들 경선에서 지면 당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남아있어요! 만약에 경선에서 깨지고 금태섭이 민주당에 남아있다! 내가 진짜 사과드린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잘못 봤다 그러면서 사과드린다. 진짜. 김남국과 경선했는데 금태섭이 졌어. 근데 금태섭이 탈당 안 하고 정청래 전 의원님 같이 더큰 유세단에 합류해갖고 더더더더더더더 이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금태섭한테 사과한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정청래는 배알도 없어. 진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20대에 다 따라온 국회의원 자리 컷오프 당했는데 거기서 이러고 다니 떳떳떳떳떳떳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정청래는 배알도 없어. 그런 거 보면 참 에휴 그쵸? 그럼 참 정청래는 사람 좋아. 그런 거 보면 정청래는 그래서 복 받을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이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냐, 나를 내친 민주당이지만 다른 사람들 당선되라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경선 그거 여러분들 유세하는 게그 쉬운 건줄 알아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생각해봐요. 나도 저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나를 떨어뜨렸던 민주당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딴 사람들 당선되라고, 어?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의리의 정치인 정청래, 예, 13만 명이 오늘 넘을 경우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목요일이 며칠이죠? 2월 20일 날 고민정 대변인 모시고 나온다 그랬어요. 13만 명 되면 정청래 TV, 예, 구독 안 하신 분들, 정청래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13만 명 되면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예, 지금 12만 8, 아, 2,000명만 해주세요. 지금 현재 8,000, 9,000명 가까이 있으니까, 고민정 보고 싶으면, 개국본 시사타파 TV에서 고민정 보고 싶으신 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13만 명 되면, 13만 명 되면, 예. 왜안 돼? 이렇게 좀 눌러줘, 좀! 진짜, 목요일 날, 13만 명 되면, 목요일 날, 고민정 후보, 데리고 나와갖고,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저번 주에는 김용민 변호사랑 김남국 변호사였잖아요. 이번 주에는 고민정 변호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원하시는 분들 정청래 의원님 이분 모셔주세요 하면 앞으로 계속 모시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계속, 예,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지금 내 얼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 얼굴 나가고 있어요? 좀 빨리 좀 눌러줘요. 나도 고민정. 에안 누르지? 12만 9천도 안 되네? 12만 8천에서 올라가지가 않아. 12만 8천에서 올라가지가 않아. 화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화력이 약해졌지? 개떼들 다 어디 갔어? 개떼들 다 어디 갔어? 개떼들, 나만 보지 말고 좀 나갔다 와! 나만 보려고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 좀 띄어! 야, 엉덩이 딱 붙이고 나가지, 그냥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좀 나갔다 와! 좀만! 좀 누르고 와! 손혜원 TV 안 누른 사람들도 좀 누르고! 야, 이거 안 바뀐다. 12만 8천에서 절대 안 바뀌어. 12만 9천도 안 돼. 아니, 여기 90%는 이미 구독?
아, 맞다, 맞다. 그랬구나. 정청래가 선혜연이고, 선혜연이 정청래고, 선혜연이 정청래고, 이종원이 정청래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뭐다 원래 동지들이니까. 옛날부터 좀 있으면 변하겠지. 예. 아이고, 우리 정님. 아, 오늘도. 119가 뭔가 했더니 아이폰 쓰시는 분들.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최대 한도가 119래요. 몰랐는데,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 최대 한도가 119래서,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핸드폰을 하나 더 구매하세요. 하나는 삼성폰. 이거는 슈퍼챗 쏠 때. 삼성폰은 50만원까지 쏠수 있어요. 아이폰은 평소에 통화하실 때. 삼성폰은 슈퍼챗 쏘실 때. 예, 그렇게 두 개를 구입하시면, 예, 왕창 슈퍼챗을 쏠수 있어요. 슈퍼챗 쏘실 때는 삼성폰. 평소에 전화할 때는 아이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아, 여러 번 쓰면 된다. 아, 이타니 판사! 맞다! 나도 이타니 판사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고민정이나 이타니나, 고민정, 이번 주 고민정 1번, 이타니 2번, 투표로 할게요. 1번 고민정, 아직, 1번 고민정, 2번 이타니, 1번 고민정, 2번 이타니. 1번이 맞네,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고민정 갔다 2탄으로 갑시다. 그럼 되잖아. 개총수님 경제위원회 의원? 아,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뭐 같은 감투 같은 거 제일 싫어요. 고민정 후 2탄으로 갑시다. 그러면 되지, 뭐. 알겠어요, 알겠어. 그만. 예. 예, 드디어 여러분들 12만 9천이 안 됐습니다. 에이. 야, 다짐 싸. 야, 다짐 싸, 짐 싸. 뭐, 1,000명도 늘, 야, 다짐 싸. 뭐, 이렇게, 뭐, 화력도 안 되고. 아, 뭐, 늘지가 않아. 뭐 계속 리셋을 하는데 12만 9천이 안 돼. 나큰 소리 엄청 쳤거든. 아, 미안하네. 이미 했다. 알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들 제가 반말하는 거는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반말하는 게 아니니까 저 혼자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또 아직 저랑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저 방송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애새끼가 언제 봤다고 나이는 어린 놈의 새끼가 짐싸 건방지게 막 이렇게 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혼잣말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말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초심을 버릴게요. 초심을 버리고 남들은 초심을 지키라고 초심을 원래는 여러분들 초심이라는 말이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나는 초심을 지키면 싸가지가 너무 없거든. 제가 8년 전에 방송할 때는요, 더 싸가지 없었어요. 8년 전에 방송 시작할 때는 더 싸가지가 없었는데, 제가 그 초심을 버리고 지금 방송을 그나마,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초심을 지켜야지 좋은 건데, 내가 초심을 지키면 싸가지가 너무 없어갖고 초심을 버려야 돼요, 저는. 저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로 인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그 전에 시사타파와 그 이후의 시사타파는 인지도나 어떤 시청자 수 면에서 분명히 올라갔죠. 그건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그쵸? 어?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전의 시사타파와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이후의 시사타파는 분명한
어떤 그 인지도 면이나 올라갔죠. 그런데 우리 얼음 녹다님도 제 방송을 거의 6년 이상 보신 분들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죠. 그렇죠.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촛불 집회 이전에 시사타파가 방송하던 스타일과 촛불 집회 이후에 시사타파가 방송하는 스타일은 똑같다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슨 말이야? 늘 나는 초심을 지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촛불 집회 이전에 어떤 인지도에서 촛불 집회 이후에 인지도가 올라갔다 그래갖고 괜히 무게 잡고 무게 잡고 여러분들에게 괜히 정치인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뭐 아주 욕도 안 하고 고상한 척하고 나 그런 게 싫거든. 내가 촛불 집회가 끝났어. 그럼 나는 원래 내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여러분 생각해봐요. 촛불 집회 끝났어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끝났어요. 촛불 집회. 그럼 나는 예전에 나로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난 돌아왔어. 난 그냥 돌아왔어. 그렇잖아요. 난 진짜 솔직하게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뭐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시사타파님 과거 같이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난 똑같은데? 내가 왜? 시사타파님 이제는 인지도도 올라갔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 언론이 주목해요. 헤이 개새끼들아. 헤. 뭐 언제는 뭐 조중동이 뭐나안 씹었냐? 신경 안 써. 헤. 상관없어. 응? 아니 왜 내가 얌전해져야 되는데? 응? 나는 반방송이 제일 재밌어. 어? 나는 낮에 얌전 떨고. 아, 예. 네네. 아, 그러셨구나. 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 모시고요. 오늘. 그런 방송을 할 때, 속으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어우, 내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남 얘기를 하루에 3시간씩 들어! 내가 왜 졸려하는지 알겠지? 피곤한 것도 있지만, 나 혼자 3시간 떠들어도 나는 충분히 떠들 인간인데, 남 얘기를 3시간씩 들으려니까 너무너무너무 심심해. 급필요해. 혼자도 5시간 떠드는 새끼가 맨날 앉아갖고. 여러분들, 오늘은, 정치 클리핑 1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성애 소장님, 곽동순 선생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을 나는 솔직히 10분밖에 얘기 안 해. 둘이서 20분씩 해. 10분도 얘기 안 해. 그걸 3시간이나 봐. 졸려. 꼬박꼬박.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응? 그거 왜 하냐?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낮에 볼 방송이 없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 만들고 박수 한번 쳐줘요, 이럴 때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낮에 푹 자다가 밤에 양 열을 다해서 심층 분석하고 그러면요, 저는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인정하죠, 그거.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양심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요, 낮에 푹 자갖고 여기 애기 피부 같이 뽀송뽀송할 때 일어나갖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입니다라고 떠들면요, 그게 훨씬 수입도 많고요, 시청자도 훨씬 많아요. 솔직히. 훨씬 시청자도 많고, 훨씬 재밌고. 근데 왜 제가 피곤해서 밤에 방송을 못하면서도 왜 낮에 방송을 하겠어요? 그만큼 절박하니까. 총선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총선이 중요하고 절박하니까. 낮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힘을 드리기 위해서 좋은 분들 모시고, 방송은 시청률이 낮에 솔직히 방송해봐야 3, 4천 명? 뭐, 정치 클리핑 같은 경우에, 정치 클리핑 같은 경우에, 한 8천? 만명 한번 넘었죠? 정치 클리핑 같은 경우에 한만 명. 제가 솔직히 낮에는요, 제가 또, 뭐가 답답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 제가 낮에 하는 역할은 사회를 보지만 좀
좀 시청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8년 동안 정치 분석을 했는데 무슨 얘기야? 척하면 척이거든요. 근데 아, 그게 그랬네요. 아, 이런 것도 너무 하기 싫어. 패널들을 띄워줘야 되니까 사람 모셔놓고 아, 그건 내가 다 아는 거죠.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 추미애가 찢었다. 추미애라는 장관이 검경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 뻔한 내용이죠, 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생전에 해보지도 않았던 리액션을,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딴 사람들이 보면 존나 무식해 보일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 8년 동안 심층 분석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 나 진짜 그래. 나 솔직히 다 알거든. 내가 8년 동안 매일매일 모든 뉴스를 다 분석을 하고, 아침에 가자마자 다 분석을 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옆에서, 이거는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왜 안철수가 갑자기 이런, 짓거리를 했죠? 내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난 물어봐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난 물어봐야 되니까,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잖아. 내가 뻔한 내용 얘기하는 것 같이 표정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응? 그거? 뻔한 거지, 뭘. 됐고, 너무 길어. 다음. 그거? 에이, 그거 뻔한 거지.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내가 오히려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러고 놓고 아, 오, 우, 우,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낮에, 나 이걸 하루에 3시간씩 해, 너무 힘들어, 응? 밤에 오면 나온다 시사타파에 심층 분석 나 떠들다가 시청자랑 싸우다가 노래 듣다가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그럴 때 어쩔 땐 진짜 피곤하고 그러면 이러고 앉아있잖아. 아, 예. 내가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세요. 앞으로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아, 예. 아, 네. 아, 네. 재미없는 거야. 피곤한 거야. 피곤해서 그냥 딴 거, 그냥 다른 리액션은 못 해드리고 그냥 아, 예. 아, 네. 아, 예. 이거는 그냥 피곤한데 그냥 목소리로 리액션 해주는 거야. 어? 높은 CPU율 사용률 감지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CPU를 뭘 그렇게 썼다고? 일단 끌수 있는 건좀다 꺼볼게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내일, 낮 2시 방송, 여러분들, 검언 유착, 총공격, 적폐들의 총공격, 그 많던 기자들은 다 어디 갔나. 여러분들, 좋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여러분들, 저것들이, 지네가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저 따위로 하지도 않아. 그렇죠? 저 따위로 하지도 않아. 지네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문재인 깎아내리고 민주당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지. 지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저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제는 우리가 선거할 때뭐 마음 편하게 선거한 적 있어? 단한 번도 없잖아. 그렇죠? 언제 여러분들 선거할 때단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선거 치른 적 있어요? 당일날 불안불안하다 이기면 와 있잖아. 또한번 우리는 4.15 총선에서 전국의 개표 상황이 딱 나올 때와할수 있는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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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갈기
민주당만 찍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 딱두 개로 나갑니다. 민주당만 찍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불법정당. 그리고 걱정하지 마셔라.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미래한국당에 앉아서 10석, 20석, 주서 쳐 드시는 거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가만히 있지 않는다. 걱정들 마시라. 밭을 갈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